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마약 중독입니다. 네, 배한진 변호사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그 언론에서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마약에 중독된 그런 환자분들을 실제로 뭐 이게 대면에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먼 일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일상 속으로 마약이 파고들어서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무더기로 적발된 마약 사범들 중에는 심지어 미성년자도 1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남성들.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거래하는 마약 판매책들입니다. 차량 안에서는 봉투에 든 마약과 주사기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저런 걸 가지고 이들은 다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액상 대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근데 저걸 어린 아이들까지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 일상에 굉장히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에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처음 넘긴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인 2020년에는 18,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투약 사범이 그냥 늘어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번 투약을 하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뭐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재범률이 35%에 이릅니다. 와. 이 말은 경찰, 검찰청에 한번 조사받으러 온 마약 투약 사범이 3명 중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또 그 수사기관을 방문하게 된다는 그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약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독이 되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탄수화물이나 술 중독은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마약까지 왜 중독이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 교수님이 도파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뇌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을 우리가 뭐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것을 투약하게 되면 그 도파민이 굉장히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 정도가 우리 뭐 이게 평균인 기준으로 이제 평생 이제 걸쳐서 나오는 도파민이 거의 뭐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되듯이 나오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원래 뭐 전격 전압이 110볼트인데 갑자기 220볼트 꽂으면 이제 스파크 팍 터지는 것처럼 도파민이 홍수처럼 이제 뿜어져 나오죠. 근데 그 첫 번째 투약의 경험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도파민 양이 줄어들면 자기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쾌감이나 행복감이 이제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약 투약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을 늘림에도 그와 같은 이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뇌세포와 그런 보상회로가 이제 망가지면서 정상적인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소한 그런 가족의 간섭이나 뭐 이런 외부의 어떤 자극에 쉽게 이제 뭐 짜증을 내고 뭐 화를 내고 뭐 이런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의 그 쾌감이 크면 클수록 일상은 더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검사 때나 변호사 때 이렇게 마약 중독자분들을 만나 보면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사받고 처벌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횡설수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중독자분들 중에는 가족 간의 그런 마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족들이 자기 어떤 일상생활을 간섭하게 되면 가족까지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뭐 필로폰이나 코카인 이런 마약들도 있지만요. 뉴스 보면은 의료용 마약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처방받은 거 맞습니다. 처방받아서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의료용 마약이 무서운 게 병원에서 처방받으니까 마치 이게 자기가 투약하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할 가능성이 좀 낮은 측면이 있죠. 약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에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의료용 마약은 정말 흔합니다. 우리가 뭐 피부과 시술을 받는데 뭐 수면 마취용으로 뭐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먹는다. 예. 그것도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수면제 드시는 분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또 많이 보도됐던 뭐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도 역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진통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식약처 통계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이제 매년 이제 2020년부터 증가해서 2022년도에는 1,946만 명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네. 이제 처방받았으니까 계속 먹게 되고 퇴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 수면제 중독된 이제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혼과 가정불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우울감에 빠졌고 알코올에 의존해서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알코올을 이제 끊어보겠다, 술을 안 마셔보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잠은 자야 되니까 이제 병원 가서 뭐 수면제인 졸피뎀을 이제 처방 받으셨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졸피뎀도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계속 복용을 하면 당연히 뭐 중독이 되죠. 그래서 점점 복용량을 늘려가야지만 푹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약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적정량보다 더 많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받아가지고 예, 먹기도 하고 상당히 중독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뭐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나기도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네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이게 마약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일상생활을 이제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니까 이제 단약을 하시고 일상생활로 회복을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끊으셨어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예. 마약을 중독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그 마약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업을 하는 이제 각성제, 기분이 좋아지는 다운되는 이제 뭐 진정제, 그다음에 환각제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진정제 같은 경우에는 졸리고 이제 좀 사람 감정이 이완되는 뭐 그런 거고 각성제는 말 그대로 갑자기 뭐 정신이 또렷해지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환각은 말 그대로 이제 뭐 환청이나 환시 같은 것을 보는 뭐 그런 경우인데 뭐 LSD라는 그런 마약이 보통 이런 환각 작용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통되는 마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 필로폰?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예.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고 유통되는 게 필로폰인데 그 필로폰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표적인 각성제 중에 하나거든요. 필로폰을 하면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투약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듣게 들으면 이제 한 가지 일에 이게 몰두가 딱 되면서 굉장히 이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원했던 그런 작업들을 뭐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는 뭐 그런 상태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뭐 상담 오시는 그런 의뢰인분들 가족분들이 많이 오죠. 자식들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구속되면 그 가족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우울감에 빠졌다가 또 아들의 뭐 자식들의 그런 생활에 간섭하면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또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 결국에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면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또 이 마약의 굉장히 좀 위험성이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마약을 투약하고 어떤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자. 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길을 지나던 노인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을 지나던 행인을 노려보다 갑자기 걷어찹니다. 수차례 이어진 폭행. 60대 피해자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저분이 이제 이후에도 주먹질, 발길질은 1분 넘게 계속됐고 주변에 있던 기물까지 들어서 내리치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그 사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쳤는데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상태를 살펴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이제 그 5월 달에 필로폰을 투약을 하다가 길거리를 이제 배회하다가 마주친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해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살인죄로 구속 기소가 됐어 하는 말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환청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마약 사건이 그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통계를 보면 올해 그 작년 2022년도에 마약류 남용으로 이제 총 사망한 사람의 명수가 61명이고 그다음에 마약 투약 후에 뭐 강력 범죄, 교통사고 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진 사람의 수가 총 21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 뭐 범죄로까지 이어지니까 절대 뭐 마약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또 쉽지는 않죠. 네. 치료가 네. 정말 쉽지 않죠. 아까 뭐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알코올 이런 것도 사실 끊지가 쉽지 않은데 네. 예. 그래서 그 마약도 본인이 사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 제가 만나본 뭐 마약 중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됐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마약 중독은 정말 심각한 그런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예 네.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방해야죠. 네. 그 예방이 관건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마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투약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약 투약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는 동기 자체가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거든요. 뭐 언론에 워낙 자주 많이 나오니까 나도 이게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강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약 한번 중독되면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중요하고요. 오늘 뭐 저의 강연으로 마약이 얼마나 그래 부작용이 심한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마약은 끝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끝낸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